부터 먼저 만들면 되겠네요. 그 선수들이 찬다. The players kick the ball. 그 선수들이 찬 누가 다만 만듭니다. 누가 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The players가 뭐 한다? 킥한다. 그렇죠. 누가 다만 만들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찬다. The players kick. 오케이, 그 선수들이 차니? Do 그렇지, do the players kick? 자, 그럼 이제 문장 완성시키면 되겠다. 그 선수들이 어디로 공을 차나요? players kick? 그렇지, 아, 뭐 하나 빠졌어. 선생님 중간에 끊었나 보다. 다시.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하면 되겠죠.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오케이. 그래서 어디로 차는지 물어봤고요. 대답하는 사람은 절대로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하죠.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게두개 있는데요. 뭐하고 뭐죠? 오케이. 그렇죠. 더볼 안만 길어봤자 물어봤고 쓸수 있고. 이시고. 하나 더 있는데. The 볼이요. 그렇지, the players, 에이. 그렇죠, they.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the players라는 말 대신에 they를 쓸 거고, the ball 대신에 it을 쓸 거예요. 오케이, 한번 볼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오케이.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고 더 플레이어스 잇은 뭐 대신 왔어요? 더볼투디 어더 골은 상대 골로 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투디 어더 골이 투디 어 그렇죠 이거 왜어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앞에서 투디 어더 골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었더라?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그렇죠. 킥이라는 하다시 속에 있던 투가 일로 나왔죠. 나타났죠. 없던 게 나타났어요. Where?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했더니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이랑 일어섰으면 자기 골대로 참 큰일 나겠죠. the ball 이렇게 그렇지. 그렇죠. 아마 길어봤자 없으면 그렇게 될 뻔했죠. 오, 지호가 알아서 딱딱하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왜 박수 치는 중이니? 만들기 전에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You are clapping. 그렇지. You are clapping. P-I-N-G. 그래서 누가 다인데요? 뭐뭐 하다라는 말에 clapping이 어떤 시 됐으니까 박수 치다가 박수 치는 중이 됐으니까 be 동사를 넣었고요. 오케이. 그러면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니? Are you clapping? Are you clapping? 그렇지. 그러면 문장 완성. 너는 왜 박수 치고 있냐? Why are you clapping? 그렇죠. Why are you clapping? Why? Are you clapping? 그랬더니 그녀가 노래를 잘 부르기. 예. 선생님이 그 올린 거 보라고 어떤 거? 한 거예요? 동상요. 그렇죠. 동영상들 이거 다 보라고 올렸던 거지. 그러면 뭐 하라고 올렸겠어? 여태까지 안 봤어? 아니요. 봤지? 근데 갑자기 그거 왜 물어? 선생님 낸 동영상 다 2번씩 봤는데요. 오우. 갑자기 근데 그거 왜 물어? 그거 동영상 2개 있길래요. 아, 맞나? 문자 안 왔고. 아, 그거는, 아, 선생님 미리 올려놓은 거야. 다음번 할 거. 뭐, 지금 봐놔도 돼요. 지금 봐놔도 어차피 같은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봐놔도 되고, 선생님 나중에 단톡방에 올리면 그때 봐도 되고. 오케이, 알고 있었구나.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Because she sings well. 그렇죠. Because she sings well. Sing은 하다시니까, 하다시인데,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 안에 does가 들어가게 되었네요. 오케이, 오.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그 게임을 어떻게 이기니 할 차례인데 누가 나부터 만들죠? 누가 나 그가 이긴다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그가 이긴다. He wins. 그렇죠. He wins. win이 하다시인데 he 만났으니까 wins 하고요. 그가 이긴다. He wins. 그가 이기니? Does he win? 그렇지. Does he win? 그럼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겠다. 그는 그 게임 어떻게 이기나요? How 그렇지. 와우. 뭐 지호 완전히 이해한 것 같은데 이제. How does he win the game? 와우. does he win the game?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Animal. 그렇지. 너 게임을 당연히 뭐로 바꿔서 간단하게 하려고 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더 게임이 들어갈 자리에 it을 넣어서 말하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그렇지. 웬만하면 다 줄입니다. 대답하는 사람. 그는 그것을 쉽게 이긴다. He wins it easily. He wins it easily. 그렇죠. 이게 더 게임 대신 왔죠. 게임. 그래서 easily의 뜻이 뭐였고? 쉽게, 무슨 시예요? 어찌죠? 어찌 이긴다고? 어떻게 이긴다고? 쉽게 이긴다고. 그래서 easil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그렇죠. 그렇지. How에 대한 대답이었으니까 how 여기 있던 does가 앞으로 나오고 how does he 여기 없어졌으니까 does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how does he win the game? He wins it easily. 쉽게 이긴다. 걔 누워서 떡먹기야 이런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왜그 문제를 물어보니 할 차례고요. 누가 다부터 만들죠. 네가 물어본다부터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네가 물어본다. 그렇지. 뭐라고요? You ask. You ask. 그러면 이제 얘를 묻는 말 만들고 완성시키면 되겠다. 너는 물어보니? You ask. Do you ask? 그러면 문장 완성. 너는 왜그 문제를 물어보니? Why do you ask the 그렇지. Why do you ask the problem? Why do you ask the problem?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이 앞만 길어봤자 할 거는 당연히 The problem. the problem. 앞만 길어봤자? 그렇지. 그래서 the problem이 들어갈 자리에 it을 넣어서 대답하겠죠. Why do you ask the problem? 그랬더니 오케이. hard. Because it is a hard. 그렇죠. hard는 뜻이 뭐예요? 뭘것 같아요? It 그렇지. 어려운. 무슨 시예요? is hard. 어디 이번은 어떤 시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 이렇게 할수 있어요. hard problem. 어려운 문제. 이런 걸 보고는 어떤 시라 하죠? 어떤 시 앞에 be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볼까?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어렵다.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지, the problem, because the problem is hard. 와우. 나 계속해서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나요? 만들 차례인데 그들이 대답한다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대답한 와우, they answer. 지호 칼 갈았나 봐. they answer. 오케이,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누가 다 하다시고요. answer 대답하다 하다시니까 여기 be 동사 쓸 필요 없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니 하고 싶으면 뭐가 되고? 그렇죠.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나요? 하고 싶으면? Why is that? 자, 얘는 question. The question. 그렇죠. 그래서 한번더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나요? Do they answer the poison? question이라니까, question. 후에. Question. 쿠에. 자, 여기까지 소리가 쿠에야, 쿠에. 여기가 쿠 되는 거 옛날에 배웠지. 이가 에 돼서 쾌. 그다음에 얘가 천, question. 뭐라고요? Question. question. 그렇지.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나요? Do they answer the question? 오케이, question. Question. 한번 들어볼까? 한번 들어볼까? Do they answer the question? Do they answer the question? 뭐라고 같아? Do they answer the question?
그렇지. Do they answer the question? 이거죠. Do they answer the question?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 만길어봤자 뭐를 뭐로 바꿀까? The question요. The question을 뭐로 바꾼다? Issue. 그렇죠. 간단하게 is로 바꾸겠죠. The question. 어우, 길기도 길다. 오케이. 그래서 No, they don't answer it. 그렇지. No, they don't answer it. 오케이. No, they don't answer it.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더라? question. 그렇지. The question.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뭐겠다? 쿠, 쿠지, 쿠. 이게 있어야지. 쿠에가, 쾌가 되죠, 쾌. 쾌, 스, 그 다음에 tion이, 천, question이에요, question. 오케이, 와우. 오케이, 지호 아주 오늘 끝내주게 잘했어요. 오, 그리고 뭐 이전에까지 쭉 했던 것들 잘 이해한 것 같고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오늘 박수, 박수 칩시다. 오, 훌륭했어. 나머지 것들, 되게 거만하게 치는데? 나머지 애들도, 남아있는 것들도 잘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어떤지 두 번째 문장하고 또 다른 거 조금 배울 거예요. 오케이. 열심히 공부하세요.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안녕. 야, 안녕. 오케이. 아주 잘했네.